자, 2018년도 10월 15일 휴일입니다. 지난주 연일 종합주가가 엄청난 폭락을 거듭하면서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1년 2018년도 1월 2일서부터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1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편서부터 11편까지 연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과 반대 이론을 펼치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 제가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동영상을 유포하기 시작을 한 지 지금 약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자,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지금 뭐 자료가 몇백 개밖에 없는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자료가 그동안에 누적 자료가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았고요. 그런데 계정이 사라졌어요. 정지를 먹었습니다.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튜버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몇 달 쉬었죠. 그 몇 년 동안 올렸던 자료가 수천 건인데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동영상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연들이 계속 왔고 왜 갑자기 유튜브 활동을 안 하시냐 좀 자료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뭐 팬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두어 달 만에 다시 이전에 자료 중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급히 서류 준비를 해서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은 금융 전문가다라고 자처를 하고 수백만 건 내 포스트 하나하나가 동영상 하나하나가 많게는 수백만 건 아니면 수십만 건 수만 건의 동영상 클릭 숫자가 일어나고 있는 슈퍼 유튜버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차땡땡땡땡땡님과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동영상을 자료를 제가 어제 1시간 조금 넘게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 이 동영상을 제가 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제 동영상 하나하나가 파급 효과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 금융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게 바로 불문율이다. 반대로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카페가 거의 없었을 때 제가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제가 인터넷에서 제 지식을 갖고 남들이 전혀 알려주지 않는 금융 전문가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밀을 하나 둘씩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 와우TV인가 아니면 머니투데이인가 어떤 방송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나이로 따지면은 제 큰아들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아 보이는 아주 앳되고 젊은 친구가 와우경제TV인지 머니투데이인지 어떤 방송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여 년 전에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땡땡땡에 대해서 거론을 시작했습니다. 약 한 20분에 걸쳐서 땡땡땡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금융권 특히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장본인이고 그 이론을 새로운 이론이죠. 그 새로운 이론을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믿고 따르는 그런 회원들한테 전파하고 교육을 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만든 지식이고 제가 세상에 전파한 지식입니다. 20년 전서부터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이것만 알면 주식시장에서 깡통 찰 일은 없다. 이게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는 몇 년 동안 제 이론을 설파하고 가르쳐주고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부작용인가? 거대한 자본금을 갖고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이 금융시장권의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을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중간중간마다 구석구석마다 거미줄 포석망을 깔아놓고 땡땡 어떤 노인네가 아니면 어떤 가정주부가 어떤 젊은 직장 여성 직장인이 수십억을 벌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이 인터넷에서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죽여야 내가 벌어먹고 사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금융권은 야바이 시장이다. 수많은 정보 홍수가 물밑듯이 쏟아지는 이런 곳에서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진정한 고수가 누구인가? 이미 쫄딱 망하고 깡통을 차고 나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발품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바지에 찾아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금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나마 저를 만나서 이제 돈도 벌고 잃었던 돈도 회복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바로 이너서클 회원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한번그 언론에서 거론됐었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공중파 TV에서 나와서 땡땡땡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제가 순간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론이, 내가 만든 노하우가 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는 공중파 TV의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지식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러고서 팔아먹고 있구나. 자신의 지식을 상품으로 팔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세상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몰려서 비상장 주식을 개미들한테 엄청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법정 판결을 받고 지금 구속 중입니다. 우리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을 세상에 나타나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고 피해를 보게끔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돈을 벌었을 거 아닌가? 언론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사지구덩이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은요, 권력입니다. 언론은 돈을 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고, 언론은 그것을 적정껏 배정을 하고 비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이다. 여러분들은
공중파 채널이 가져야 할 최대의 덕목이 무엇인가? 정론직필이다. 여기에서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을 움직이고 있는 대주주가 원하고 그 주주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바는 수익성입니다. 이두 가지에서 항상 파벌이 생기게끔 되어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언론은 왼쪽에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붙고, 오른쪽에 붙었다가 왼쪽으로 붙고. 이게 세상이죠. 자, 이야기가 조금 샛길로 간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2018년도 10월 14일 새벽 02시 19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현재 공중파 TV에서 아주 수많은 고객이라고 봐야죠. 이 금융권 주식시장에서는 팬이라고 하는 것보단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 수요를 갖고 있는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여기선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훗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만드는 건데요. 자, 이분이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한 날이 8월 21일인가 그런데요. 이미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에 저희 카페에서는 이날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할때 제가 올라올 때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종합주가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편이죠. 11편을 계속 중간중간마다 7편, 6편, 5편, 9편, 10편, 11편을 녹음을 할 때마다 제가 고점이 가장 반등권이 올 때마다 누차 경고를 드렸습니다. 절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제가 거론하고 있는 이 분은요, 공중파 TV에서 수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카페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많은 도움이 되니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공중파 TV를 거쳐갔죠. 그럴 때마다 아, 이 사람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주 해박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그 다음에 정치 이론, 경제 이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분석하는 능력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전공 분야가 틀리죠. 이 분석하는 능력은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이야기를 할때 디테일함에 악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의 의미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이 금융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땡땡땡님이 그쪽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한 능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왜 사람이 10가지 재주는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분석하는 능력,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자, 이걸 저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능력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좀 뛰어난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금융시장이지만 전공 분야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이분이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니까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약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매수 신호를 보낼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분이 아직 이거는 모르는구나. 저도 그분의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 이분이 왜 처음에는 아, 왜 저런 실수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지식을 파헤치는데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권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증권TV에 단골로 나오는 애널리스트이고, 고객의 수많은 자금을 움직이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다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개인의 지식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적인 수익금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세상에 많이 공개하고 가르쳐주고 전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인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그 세월 전서부터 저는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알려드렸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꼭 신경 써서 하루하루
보라고 이야기했었던 세월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지나갔습니다. 뭐 2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번 종합주가의 바닥을 제가 찍은 날이 1년 전서부터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장에서 바닥을 한틱 5원도 아니고 0원으로 잡아냈습니다. 아침 여기 보시면은요, 이 댓글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수정하게 되면 시간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하고 날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이걸 제가 또 이날도 또이 내용을 근거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장에 엄청난 대폭락이 왔습니다. 카페 회원님은 이제 하락장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오늘 종합주가 급락이 예측됩니다. 투자자라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급락이 오면 1차 매수를 들어가십시오. 어제 종가가 땡원입니다. 500원까지 하락하면 대폭락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그 폭락의 여파에서 절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폭락에 자그마치 뭐5% 가까이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닥을 잡아낸다고요? 바닥을 잡아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의 바닥은 이번 1년 동안에, 이번에 1년 동안에 제가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종합주가가 2018년은. 그랬을 때 1년의 바닥이 얼마다라고 그때를 기다린 게 벌써 지난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 제가 바로 전날, 2018년도 10월 9일, 10월 10일,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폭락장이 마무리돼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이 빨리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 이비달토록 약 열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강조했던 이야기가 하루빨리 와야 된다. 그날이 내일일 수 있다. 급락이 오는 날이 바로 내일일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와야 여러분들 고통이 줄어든다 라고 방송을 자그마치 6시간 동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정말로 우연처럼 미국장이 야간장에서 대폭락이 오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분석시황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락장이, 급락장이 불가피할 것인데, 이미 일주일 전서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너도 나도 애널리스트들이, 정말로 이름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펀더멘탈,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반등권이 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퍼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펀더멘탈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매수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대폭락이 올 거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1년 전서부터 대폭락의 마무리장의 바닥이 얼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폭락을 한다라고 해도 몇 프로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500원까지 하락이면 대폭락이다. 이 500원까지 하락을 하는 거는요, 절대 하루에 이 금액이 빠질 수가, 이 금액 때까지 빠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대폭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측을 한 거예요. 8시 13분에. 이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장의 대폭락이 전날 오지 않았으면 절대 이 금액까지 하루에 하락할 수 없는 장이다. 그게 오늘 나올 수 있다. 500원까지만 떨어지면 바닥이다 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우리 전업 투자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제가 한 틱도 안 틀리고 0틱으로 바닥을 잡아냈습니다. 0틱으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금액이 올 때까지 1년을 기다려온 사람이다. 1년을 기다려와서 그 날이, 그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업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업 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2018년도 10월 11일 아직 전업 투자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고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 주의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전업 투자 땡땡님 합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업 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여기 자료가 아직 다안 나오는데, 아, 이날이 있네요. 10월 1일. 이제 대폭락장의 마무리가 되는 날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전업투자 제가 마지막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식 전업투자 시행 매일 1%에서 7%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 추천과 리딩. 전업투자 시행. 제가 드디어 마지막 칼을 빼어들었다. 이제 종합주가가, 제가 1년 동안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1년 동안 11편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종합주가가 마지막 바닥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필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포트에다가 담으시고 주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10일 전서부터 날짜를 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전업투자 방송을 하겠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2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아까제 그 내용이 어디가 있나? 아, 이 내용이네요. 이 동영상은 이제 누르면 나옵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급락장이 8월 달에 나오기 시작을 할 때에
이미 바닥은 이때 당시에 저희가 8월 16일 날 바닥을 두틱 차이로 제가 잡아냈습니다. 선물을.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방송을 하던 날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차라리 더 빠져야 된다. 그때가 8월 16일인가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1000포인트 때까지, 11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8월 16일이니까 이제 늦가을에 이제 한참 여름이에요. 아니, 때약볕에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에 그래야 우리가 빨리 개미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빨리 살아남는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앞으로도 반년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렸던 금액대입니다. 근데 반등권이 강하게 왔어요. 이때에 이 땡땡땡님이라는 분이 저보다 한참 늦게 있다가 매수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게 공중파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 더큰 폭락이 온다. 라고 시리즈를 계속 방송부를 내보냈죠. 유튜브에서 제이 동영상은요, 클릭 숫자가 이거 꺼졌네. 많아 봐야 그때 당시에 하루에 5건, 10건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계정이 정지가 돼가지고 자료를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는 회원들이 없죠. 지금 최근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올릴 때요. 자료를 올릴 때이 구독자 수가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이 시리즈가 11편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 이분이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동영상을 제가 계속 보면서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왜? 사람이 10가지 재주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땡땡님의 동영상을 많이 보고 이미 10여 년이 훨씬 넘은 세월 그 전서부터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저를 거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지식을 전달을 받고 그거 갖고 밥벌이를 하고 개인 사리사욕에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는 개인 수익 사업까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기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제가 교육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이 법칙을 제가 더 이상은 세상에다가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는 청기두서라고 똑같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저껜가 동영상을 들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매수 신호를 네 번인가 보냈는데 그저께 어저께 엄청나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고객의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고객이 있고, 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미국 무역전쟁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몇 날, 몇 월, 며칠 날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미국장이 급락할 것이다. 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바닥장 알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내잖아요. 영틱 차이로 잡아냈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번 주에 전업 투자를 난생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수익률 자료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금을 많이 배팅하면 더 많은 돈을 벌죠. 자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수익률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벌게 될 겁니다. 장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요, 아까지 이야기했던 이 영틱 차이로 잡아내는 걸 보고, 영틱 차이로 잡아내는 걸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집어진 거죠. 자, 제가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거론을 하고자 하는 이 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매수 시점이 또 왔다 라고 최근에 방송을 또 했습니다. 아마 그분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이번 주에 대폭락이 오니, 개중에는 저분 말을 듣고 앉아가지고 올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용 매수를 풀로 매수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감자란다. 반대 매매를 당해서 전 재산이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의 방송, 고객은 아니어도 방송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니까 버팅겼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버팅겼다가 전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닉네임이나 이름을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거론을 하면, 이 글을 거론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거론을 하면, 이런 사적인 목적으로 제가 또이 사람 이름을 제목으로, 이 포스트의 제목으로 이용을 하면 제가 사적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영상을 녹음해 놓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옳은가. 이 사람 이름과 닉네임을 공개해서 내가 사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클릭률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명예에 제가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제가 동영상을 공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세상에다가 전파를 할 때는 사적인 목표로 갖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하게 하고 싶고, 내글 하나하나에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미래의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동영상을 녹음을 하고, 물론 방송 내용 중에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명성을 내 포스트에 이름으로 올림으로써 내가 서로 단한 번이라도 내 사적인, 내 지식을 제 카페가 수익 사업을 하는 카페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사적으로 간접 투영을 시켜서 사적인 이익을 내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불가라는 제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분 그 마지막 그 동영상 중에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급락을 해서 이제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질문도 할 것이고, 개 중에는 강하게 항변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더군다나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랜 세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사적으로 내 지식을 이용한 적은 없다. 근데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 지표 중에 뭐뭐뭐와 뭐뭐뭐가 어떻게 움직이면 매수 신호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건. 틀리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지표는 그 지표를 믿다가 전 재산이 하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 기술적인 지표가 10번에서 8번은 맞고 7번은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한두 번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께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1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락장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이다. 장 시작하기 전에 금액까지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그래서 제가 그 전서부터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죠. 종합주가의 바닥하고 고점은 내가 한 틱, 두틱 차이로 다 잡아낸다. 그거를 제가 또 입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 게 있는데, 나는 이날을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왔다. 투자 잘하면 이 구간은 전략적으로 투자 실패를 본다라고 해도 전 재산의 몇 프로는 투자를 해야 원칙이다. 그게 선수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구간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이 금융시장의 절대 불문율, 변하지 않는 법칙인데, 그날이 오늘인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이 금융권 증권가에서는 블랙스완. 블랙스완이라는 게 뭡니까? 너도 나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날,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블랙스완이 물밑듯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지식에 이날이 바닥인데, 만에 하나 힘의 균형이 금융권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학설의 균형이 어느 한쪽이 삐걱 해가지고 꺾어지게 되면 내 이론이 99% 맞아도 1%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 나는 99% 장담하지만, 나는 100% 장담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터졌을 땐 내가 알고 있는 금융 상식으로는 더 이상 대답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다. 왜?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 차라리 다 까발려 줄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금융권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불문율의 바닥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권을 찍고 대세 상승장이 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99% 중에 나는 핑계는 대지 않겠다. 단한 가지, 단 하나라도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의 금융권을 떠받치고 있는 그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이 삐걱해서 시스템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 온다면 내가 아는 지식을 99% 맞췄는데 오늘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 불문율의 마지막 카드를 제가 못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 싸움을 하자. 내가 아는 지식의 99%는 오늘이 바닥이고, 그런데 오늘의 바닥이 힘의 균형을 깨고 불가사의한 금융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이 없는 그런 일이 터진다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불가사의한 그 확률을 믿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안할 것이냐? 아니면 99%제 이야기가 확률이 있는 제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들은 배팅을 할 것이냐? 난 다른 핑계는 대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권 지식에서 힘의 균형이 오늘 여기서 깨질 수도 있고
앞으로 10일이 일주일이든 10일이 지나서 반동권이 오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시오. 확률에다가 배팅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땡님이라는 분은요, 굉장히 정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인격으로 치면 하이 퀄리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객의 자금을 수익금으로 올려주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해주고 가르쳐주고 공익적인 일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근거로 전공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험도 상당수 많은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은 평점을 주는 건 사적인 이익으로 자기 지식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워낙 대폭락이 오니까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막판에 보조지표 땡땡땡과 땡땡땡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면 매수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그 보조지표는요, 확률은 좋을지 모르나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세계를 움직이는 자금은요, 공개되어 있는 지표대로 결정적일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맹신하고 있는 그 지식은요, 후행성 지표입니다. 선행성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그걸 보고 믿고 들어갔다가 몇 번은 먹을지 몰라도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당황하셔서 그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하고 알려주신 것까지는 고맙지만, 그걸 맹신하지는 말아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금융시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달고 있는 그 보조지표가 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20여 년 전서부터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그 지식을 전파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절대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 불문율이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면 훗날 독이 돼서 내 가슴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누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 금융시장은요, 거대한 자본가들이 개미들을 피눈물을 뽑아 먹는 곳입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돈을 버는 곳이에요. 세상에 알려진 보조지표는 마지막에 독침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당황하셨다고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시켜드리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게 전부 다 학식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 2018년도 1월이란다. 10월 15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급변동하는 국제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한번 거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녹음을 했는데 사적인 대로 이용을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내가 혹시 갖고 있어서 이 사람 이름을 여기에다가 제목에다가 거론한 거 아닌가, 이런 일말의 자책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녹음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차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를 믿고 따르신 분은 이 동영상의 마지막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 비밀이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의 심장에 칼을 들이댈 수 있고 목을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심들 하십시오.